네, 계속해서 휴대용 위 제작 다섯 번째고요. 이제 다섯 번째 영상으로서 이제 휴대용 위 제작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이제 납땜을 한다든지 각종 배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치를 조금 더 변경한다든지 위치를 바꿔가면서 부품들의 위치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라든지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완성된 상태에서 각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된 휴대용 위에서 이제 뒷부분인데요. 게임큐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 버튼, L 트리거, R 트리거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Z 버튼인데, 세 가지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서 보시면 이제 L트리거와 R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디지털 입력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2단계 스위치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카메라에 있어서 반셔터 같이 1차적으로 입력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힘을 가했을 때 2차 입력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눌렀을 때 1차적으로 반셔터 기능, 1차 입력, 그리고 좀더 세게 누르면 2차 입력이 되면서 두 가지 신호를 줄수 있게 됩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1차 입력, 그리고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에는 2차 입력을 사용을 해서 한 개의 이제 스위치로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뒷모습을 보시게 되시면,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아날로그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력하게 되면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누른 느낌으로써 소리가 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입력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보이를 여러 가지 개조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뭐 그래서 컴파이도 있고 많이 개조를 하시는데 단순히 이제 슈프림 버튼을 넣을까 고민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양쪽 트리거 버튼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기처럼 약간 정말 트리거 모양으로 이렇게 버튼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누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디에 스피커를 돌까?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제 전면에 이 부분에 스피커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커가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스피커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이 만드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 이제 게임보이 팩을 여기에 넣어서 뭐 실제로 게임보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보면 260A 정도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충전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된 이제 7.2V가 되겠죠. 7.2V가 되는 전압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제작을 했던 전원보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어폰이 있던 부분에는 이어폰 단자를 달아주었고, 이어폰, 원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위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신호가 뭐 작기 때문에 이어폰은 문제 없지만 스피커로 듣게 될 경우에 상당히 소리가 작게 되기 때문에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앰플을 활용을 해서 스피커 출력일 경우에는 이 앰플을 통해서 좀더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었고요. 트리거 버튼 이제 누르는 경우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겠는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발열을 입기 때문에 여기에 글루건을 쏘게 되면
이제 열 때문에 녹아서 위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에폭시 소재를 활용해서 녹지 않고 이제 고정이 되도록 하게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좀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게임보이 팩을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달린 방열판이 상당히 이제 크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높이도 상당하죠. 높이도 상당한 편인데 이 방열판이 제대로 들어갈까 처음에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방열판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고 그 방열판의 열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쪽에는 이제 쿨링팬을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환기구를 만들어서 열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조정을 할수 있는 이제 OSD 조정용 버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순정의 버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충전에 필요한 전압을 넣는 것은 이제 이전에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2를 제작을 했대 남았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용 단자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원 충전과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전압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 이제 충전용 모듈이 있습니다. 2S 충전 모듈이고요.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 부분이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듈에서 다시 이 전원 스위치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서 이제 전원보드 쪽으로 전압이 흘러가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 같은 경우에 커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음성 앰프 같은 게 12V 전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팅을 하고 저희가 이 보드에서는 12V 입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앰프는 이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에 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앰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설명하기 쉽게 이제 커팅되기 전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위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음성이라든지 영상을 출력하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검은색 부분인데, 이 검은색 칩이 이제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 앰프는 이제 12V 입력을 받는 앰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제일 하단에 왼쪽 부분이 오른쪽 음성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왼쪽 부분 음성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음성을 따와서 이어폰 단자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DC 플러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DC 플러스 이제 이 버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지만, 일단 DC 플러스 1 버전에서도 듀얼텍 이제 반셔터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용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전용 펌웨어 같은 경우 이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입력과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각각의 다른 신호가 입력이 되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3.3V가 입력이 돼야지 입력이 됐던 방향을 이제 그 펌웨어를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라운드가 연결되었을 때 입력이 되었다고 인식이 되도록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있는 부분이 트리거 버튼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이제 풀업을 통해서 항상 3.3V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버튼이 입력이 됐을 때는 그라운드가 입력이 될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방열판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CPU 쪽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 방열판을 달아서 이제 열 발생을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게임보이라도 이렇게 큰 방열판을 넣지 않게 되면 높은 발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플레이 중에 게임기가 뜨거워서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작을 하실 때에는 큰
큰 방열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보이 이제 원래라면 지지대 같은 경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지대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잘라내버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할수 없는 상태라서 여기 보이시면 이제 좀더 내부라서 좀 못생겨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체형 에폭시를 통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지지대가 보시게 되면 이제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하단 부분에도 역시나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나사로 상단 부분과 그리고 하단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형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이제 이렇게 노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위에서 출력되고 있는 앰프를 통하기 전에 그런 음성도 이어폰을 들었을 때 충분한 크기로 들렸기 때문에 앰프를 통하기 전에 우선 음성이 이제 여기 보시면 볼륨 노브를 통해서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볼륨 노브에서 출력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어폰 단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폰 단자에서 그 이후엔 이렇게 앰프를 통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앰프에서 직접적으로 이어폰으로 가게 될 경우에 소리가 상당히 크게 되는 문제와 그리고 노이즈가 좀더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에서 볼륨 노브 그리고 볼륨 저항을 통한 이후 이어폰으로 갈수 있도록 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USB도 좀 어디를 달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컴파일을 제작할 때도 그랬는데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네, 원래라면 여기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커버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이 딱 USB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USB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USB 달아주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비록 전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압을 소모를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위 본체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제 3.5인치 LCD 그리고 앰프 스피커를 구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전압을 소비를 하는가 측정을 해보니까, 일단 배터리가 3.6V 이제 리튬 전지이기 때문에 직렬했을 때 7.2V의 경우에 1.3A 정도를 소모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이 이렇게 위 보드만 움직였을 때는 이뭐 다른 이제 전원을 사용했을 때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원보드 사용했을 경우에는 7.2V 기준으로 해서 약 1.05A 정도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지게 될 경우, 그리고 좀더 밝을 경우에는 좀더 많은 전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휴대용을 제작하실 때는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전원을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내부의 열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해서 방열팬과 그리고 쿨링팬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면 액정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게임보이에 사용된 그라스 액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나사가 작은 나사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도록 고정하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전원을 넣어서 기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바이오하자드를 한번 해볼까요?
조작이 되고요. 버튼이 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향 버튼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번호 버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스타트 메뉴 그리고 트리거 버튼도 문제가 없고요. 네, 문제가 없죠. Z 버튼도 네,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이제 Q대용 위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대용 휴대용 위 제작 영상이었고요. 휴대용 위 제작은 파트 5로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휴대용 위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작 영상 이것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간단한 리뷰 같은 경우에 자작품 코너에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